엔드랄레. 잠깐만, 샤코정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형님들, 지금 상대방 미드리신? 미드리신의 샤코정글? 저 완전히 시험에 지금 저 개빡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졌다. 니신 미친듯이 갱킹해서 니신 죽여버릴게요. 돌풍방태형 근데 좋나? 일단은 불로 먹고 바텀 2랩킹으로 시작할까? 아 근데 샤코 정글이라 아 일단 그냥 무난하게 3캠프 돌아야겠다. 또 빵통이라 그래서 너무 미친듯이 갱만 다니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은 3레벨은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다이브도 각도 원한 좀 쉽게 볼수 있는 데다가 아 이거 씨그 스택 잘 돌렸어야 됐는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정글링이 느린 것 같죠?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못 참을 것 같아요. 진의 머리에 지금 W 다 사정씩 박아야 됩니다. 기지세요 좀 이 자식아. 이것도 먹어라 이 녀석아. 맛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갈게요. 이제 모르가나가 방해할 것 같은데. 뒤에서 가야겠다. 방해당하면 지금 안 되거든요. 아 진짜 이 다음에 형님들 어차피 이거 레드는 어차피 먹혔고 신발 산 다음에 그냥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이거 초가스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초가스 형님 제가 봤을 때 곧 죽으실 것 같거든요 몇초 뒤에. 어 뭐야 우리 샤코가 이 타임 바텀에 있다고? 정신나간 샤코네? 근데 뭐 이거는 제 잘못은 아니라서 퍼블 50개 미션이요? 퍼블 50개 땄잖아요. 퍼블 50개 따지 않았어요? 못 땄나? 아 퍼블 내가 먹어야 된다고? 와 그런 말 없었으면서 미션이 벌렁대죠? 뭔데 샤코가 너 목풀이잖아. 뒤지세요 그냥. 뭐하죠 리신? 뒤지실래요? 이게 바로 빵태원 정글의 무서움이지. 빵태원은 그냥 가서 머리 박으면 다 이겨요. 사기 챔피언이거든. 빨리 먹을게요. 샤코가 부대면서 달구고 있을 것 같거든요. 좋아. 이 정도면 다 풀렸다. 잠깐만, 이거 좀 쳐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모르가나 서포시면은 진짜 약간 갱각이 좀 애매하거든요. 뭔가 탈론. 아니, 타릭이 쉴드 빼는 거 봐가지고 날카롭게 한번 찔러야 될것 같아요. 라인을 엄청 밀고 있네. 아, 마부마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 당연하죠. 형님의 그런 마음을 항상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하하하하. 빵태야, 아니 덤브라 왜 안가? 아 가수 진짜까지 뭐하죠? 아, 그래서 안될것 같아요. 저희 너무 멍청한 챔피언들밖에 없습니다. 빼야돼요. 아 아깝다, 바로 갔으면은 한동안 잡았을텐데. 위험해 보이는데 샤코일 것 같은데. 오 나이스.
이거 탑 무조건 먼저 뛰는 사람이 킬 내는 거거든요? 바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지금 샤코도 지금 부드대면서 달려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가야 돼. 바로 가면 샤코 지금 역행 칠 수 있어요. 샤코 무조건 탑 보고 있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아니. 하지만 내가 어디서 땅굴을 팔 거라고는 절대 예상 못. 얘는 이 라인 다 밀고 갈 거예요. 얘의 심리를 알아요. 일로 와, 이 자식아. 이러면 이제 라인이 프리징 돼서 효과 쓰는 12등이죠. 아, 당연히 킥업 하죠. 이렇게 되면은 라인 소울킬을 따고도 우리 탑이 더 이득이거든. 오, 나이스 럼블. 보여주나? 럼블? 오, 좋다 형. 아. 빨리 먹고 미드 커버할게요. 도대체 근데 리신 미드를 왜 한 거지? 오늘 머리 나쁘지 않다고요. 감사합니다. 탑에다가 칼라브리 먹고 탑에다 궁 쏴야지. 멍청한 마이파이트 등딱지를 부셔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이파이트로 꿀 빠는 사람들은 더 혼나야 되거든요. 먹으면 되나? 아, 까비. 밑에 좀만 더 받아먹을게요. 오케이. 넌 뒤졌다, 말파이트야. 말파이트야, 형님이 나간다. 야! 안녕, 말. 어, 뭐야, 플래시가 왜 있어? 아, 형, 내가 먼저 맞게 한다. 아, 궁도 없구나. 궁 왜 썼어? 어디다 썼어? 아, 그래도 플래시 뺐으니까. 오, 맛있겠다. 내려간다. 맛있는 미신 어디 갔어? 아씨, 잠깐만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오, 어떻게 절로 뺐냐? 여기 와드가 돼 있나봐. 여기 어디에? 집에 갈래요. 조가스도 솔직히 조가스 형님은 조금 실망스럽네. 정글링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커 형님 미드 이신 했다고요? 페이커 형님은 저도 페이커 형님 솔랭을 아니 페이커 형님 방송을 많이 보는데 페이커 형님은 원래 포게이머라서 다양한 픽을 시도하지만 지금 사기탄을 초라는 리신은 지금 자기가 페이커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페이커가 저희는 유전자가 다르다고요. 야, 잠깐만, 샤코가 너무 킥다를 너무 잘 치는데? 아, 너무 아쉽네. 레벨링 그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라이너들 뒤만 봐주다가는 내가 봤을 때 결단이 안 날 것 같아. 지금 좀 실망스러운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봐봐, 럼블에 뒤만 봐주던가 아니면은, 왜냐면 초가스 형님은 저 궁극기를 어차피 계속 미니언한테 쓸 거거든요? 사실 궁이 없는 초가스는 걔네 가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바텀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역갱이지, 이 자식아. 일로 와, 이 자식아. 어? 일로 와, 이 자식. 어? 네가 진짜야? 어, 거울로 쳤구나. 어쨌든 도망갈 구석이 없었지. 뭐 하죠? 유심 앞에 설치죠? 지금 뭐 뒤에 봐줄 사람 없잖아요. 역시 딸부터 죽여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살짝 빼고 모을 시간이 되긴 했는데? 아, 근데 얘네들 딥 너무 없네? 아, 잘, 잠깐만, 이거 좀 해볼만 하는데? 어, 아유, 미안해, 버려야 될 것 같아. 어, 빼, 버리자. 버려.
얘도 죽을 것 같은데? 히메랑 난 너가 부대될 줄 알고 있었지. 오호호 오우 와우 와우. 아 근데 게임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초가스가 자꾸 말파한테 자꾸 죽어요. 초가스로 말파한테 족밥인데 초가스 너무 못합니다. 초가스로 말파한테 진짜 쉬운데. 초가스 개화났네. 근데 자기 방금 샤코 바텀에서 죽어있었는데? 아, 나 돌풍이 다 뽑을게요, 형님들. 돌풍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달라. 하, 이제 놓침이 없어요. 좋아. 공기 장전해가지고 바텀에다 쏴야 될 것 같아요. 진 제압골 먹을 시간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자기 개발 또 자꾸 잡고요. 모르가나 여기서 내려가거든요. 전에 다이브 쳐서 보셔야 돼요. 다이브 준비합니다. 탈이 궁 있다. 탈이가 오 차트 핑크와도 뭐야. 아 탈인 근데 와드 지우지 말고 와서 무적이나 써주지. 아 어, 돌풍 써서 빠져나갔어야 됐나? 판테온 왜 다이브 이제 안 돼요? 판테온 뭐 바뀌었어요? 이제 포탑딜 안 씹혀요? 아니 내가 얘 갱을 가지고 싶어도 초가스가 지금 자꾸 궁극기를 계속 사용해가지고 갱각이 안 나와요. 저 궁도 없는 초가스는 그냥 노딜이거든. 너무 궁극기를 자꾸 날린다니까요. 그렇죠 이거지. 이게 바로 작살이지 개자식. 이런식으로 죽여버려 형님들. 아주 귀여웠죠? 좋았잖아요. 부숴버려야 돼 이거. 초가스가 똥 더 싸기 전에 이거 탑 주지 않으면 초가스 계속 똥 싸거든요. 탑 부셔야 돼요. 말파이트 텔 있나? 푸시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빼야겠다. 용 알아서 먹겠지? 초가스가 궁극기로 먹어주겠죠? 사실 빵태온이 옛날이랑은 달라요. 옛날에는 빵태온이 킬 많이 먹으면 무조건 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지만 지금 빵태온은 옛날에 비해서 월등한 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나 근데 얘? 아 이거 나 딜을 나 혼자 해야 되는데.
나이스. 다행히도 말파가 싸워주네. 뺄게요. 이거 샤크가 뭐가 나 킬 딸치러 오는 것 같거든요. 이 다음에 제 생각에는요, 저는 아무래도 그림자 검을 그냥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녀석들은 지금 저가 엄청난 시야 장악력으로 아주 온 맵을 까맣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지 잡으러 간다 얘네. 근데 뭔가 리신이 미드 리신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리신 뭔가 지금 리신 잘 큰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집에 가버렸네. 이거 살짝 위험한 판단이긴 한데 아까 전에 다 바텀으로 갔으니까 사정 한번 쳐볼게요. 살짝 위험한 판단이지만 저는 욕심을 끝이 없이 부립니다. 말파이터 불로 봐주러 와주는 거 뭐야? 뭔가 눈치 깠나?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말파가 뭔가 미드 노리는 것 같은데? 인간 세상 널보다 빛나는 그때 신들의 아침에 몰락의 그림자가 그림자검이라서 근데 이제 뭐 그냥 시야 없었을 거거든? 아 너무 아쉽네. 근데 뭐 플래시랑 뭐 저 다 뺐으니까. 오 뭐야 방금 나 반응 속도 너무 좋았는데? 아 저 제 스스로가 페이커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다 지울게요. 리신 좀 건방지네. 잠깐만 붙어준다. 오 나이스 이즈리얼 궁 좋았다 형. 전령을 먹자고? 그래 전령 먹자. 초가스가 또 궁으로 전령을 먹으면 또 되거든. 초가스의 스택을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항상. 초가스는 항상 저 스택이 목말라있거든. 말파이터 궁 조심해라. 저거 먹으려고 하다가 다같이 박힐 수도 있어요. 최대한 떨어져립니다. 아, 뒤로 돌아갈게. 근데 이즈가 왜 이렇게 삐져서 안 와요? 이제 슬슬 이즈 올라와야 되지 않나? 저거 먹는 시간 지금 아니지 않나요? 어? 이즈가 우리 진을 끊어주나? 아. 무적 타이밍 너무 좋은데? 형? 이 자식아 어디 날 죽이려고. 아 돌풍을 안 쓰네. 아 돌풍 써야 되는데. 아 돌풍을 사용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화납니다. 이때를 위해서 돌풍을 아껴두고 있었지. 아주 맛있게 키가 먹어버렸죠. 바로 가정까지 쳐줍니다. 와 저 리신? 손에 세게 넘네요. 욕먹자 형들 용.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우리 초가스도 있어서 솔직히 내가 강타 없지만 용 뺏길 확률 없거든요? 초가스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나이스. 잡아 얘 이지야 기대. 까비. 근데 뭐 빤돈 정말 나쁘지 않잖아요. 절판 캐리 지금 주역입니다. 거의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묵묵하게 지금 절판 매절하네. 아,
예절이 끝이 없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과거가 나와 함께 진격한다. 근데 조합을 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상대편 말파도 이제 좀 말렸어요. 말파가 엄청 잘 컸으면은 사실 좀 불안했을 텐데 상대편 말파도 좀 말린 데다가 상대편 지금 리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대기 상태예요. 저 리신은 뭐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선혈 포식자 리신? 겹네. 지금 뭐 잘하고 있잖아요 형님들. 저는 모든 판을 지금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뭐야 저 비기세요. 끝까지 때려서 집중공격 터트립니다. 바로 우리 그냥 쳐버릴까? 나는 이게 그림자 검을 샀기 때문에 시야를 거침없이 지워버리거든요. 오, 살짝 무서운데? 말파이트 왜 이렇게 당당해요? 뭔데 이렇게 당당해요? 미친 녀석아. 네? 당당하시냐고요? 뒤질래요? 뒤지세요, 이 자식아. 말파이트라고 해서 무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 너무 좋은데? 어, 예스! 아, 뭐야? 어, 잠깐만. 어, 이게 뭐야?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일로와! 이 녀석! 뒤져라! 바론먹자 형들. 바론먹자. 바론치자 형들 빨리 제발 와줘. 제발 와줘. 코카스 제가 잘하는거죠 형님들. 딱 안전하게 무리 안하는 선에서 모든 킬다를 다 치고 있는거예요. 절편은 지금 제가 없으면 오합 지졸입니다. 왜 킬하는데? 3대4? 또만 한 것 같은데? 블랙시드 빠졌는데요? 아. 아니야, 싸워. 가서 막아. 어, 그래. 초기화시켜. 어? 오늘 근데 이지리얼들이 좀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오늘 뭔가 전반적으로 오늘 만나는 이지리얼들이 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형님들. 물론 이지리얼 형님은 굉장히 키를 잘 드신 상태지만 오늘 만나는 이지리얼들이 뭔가 약간 뭔가 조금씩 좀 이상합니다. 어, 나이스. 지금 무리하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APG를 했구나. APG가 W 맞춰놓으면 진짜 세긴 세지 않아요? 그 후반 가면 APG가 훨씬 센 것 같던데. 근데 우리 미드랑 탑이 AP인데 왜 굳이 AP를 가졌지? 그럼 AD가 나 혼자잖아. 굳이 저럴 필요가 없지 않았나요? 내가 잘 컸으니까 뭐 사실 상관없죠. 제가 ADT 딜 다 넣어주면 돼요. 오히려 말파이트 같이 저렇게 가가볼린 역겨운 애들이한테 상대로는 좋을 수도 있어. 이건 뒤에서 이니시 걸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니시 걸고 그냥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야, 있으면 난 무적이 싫어. 잠깐만, 뭔가 약간 애매한데? 잠깐만요. 아, 뭐야, 얘. 그게 있었구나. 죽었네.
아니 이즈가 너무 소심해. 이즈 봐봐요. 너무 소심하지 않아요? 어 나이스 그래도 잡았네. 초가스가 이거 잡아주면은 이제 사용이.. 아니 샷쿤 있는데? 아니 아니 치지마 치지마. 아니 약간 이거 빵통기한은 아직 오진 않았는데 이제 슬슬 끝내고 싶은 것 같아요 형님들. 더 이상 한 5분 정도만 더 하면은 더 이상 제가 주인공이 아닐 것 같거든요? 전 제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순간. 오 나이스. 그냥 바로 먹을래? 바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저 일단 달릴게요. 빵태원의 이동 속도는 장난이 없거든. 일단 뒤로 들어가서 그냥 인시 걸어버릴 거야. 개빡쳤거든. 이거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요. 이리로 와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어가 버려요 형님들. 여기서 눈치싸움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주 불쾌하거든요. 근데 요새 샤코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저 요새 샤코 진짜 많이 보거든요. 샤코가 좋나봐요. 어? 잠깐만 나 좀 에바친 것 같아. 그게 노플인데요? 어 제 노플이에요. 아 잠깐만 죽었다. 아 좀 빨리 쏴주지. 돌풍으로 빠져나갈걸. 아 근데 오히려 에이플 이즈가 좋았던 게 오히려 말파이트한테 형님들 되게 박히네. 말파이터들은 항상 저 가시가복과 태양불꽃 방패를 같이 안 올리면은 아주 어디 종기가 생기거든요. 말파이터들은 항상.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게이득 보고 있어요. 이건 내절이 아니지. 저 결국에 핵이득 받잖아요. 아, 제가 죽어서 내절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는 다 제가 죽더라도 그 이후에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절이 아닙니다. 돌풍 올렸을 때 치망타 판테온 내야 된다고요? 왜요? 내 아프리카로 막은 산줄기가 불을 가파른 건 아니야. 산이 나도 붙어야겠다. 여기 초가스가 좀 많이 커졌네. 그런 게 어딨어요 형님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죠. 아 이 녀석 뭐하죠? 근데 빵통이 이 자식 자식 딱, 아직도 딱딱한 척하고 있구나. 저 쳐서 죽일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다 빼먹어야지. 뭐야 모르가나 여기까지 나왔지? 좀 빼는 척 하다가 여기 성님들 이래다 궁박아서 찢어버릴 준비할게요. 어 왜 아무도 안 와줘. 아 뭐 같이 와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다 빼는 거야. 아 역시 저는 챌린저 팀원들이 아니면 저랑 죽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 편이 저희 게임 속도를 못 따라와요. 아니 이게
우리 편이 좀만 수준이 있었으면은 못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플레이로도 보이는 거라니까요. 이게 원래 그런 말 아세요? 사람이 3명만 모여도 3명이서 거짓말을 치면은 사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우습거든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프로게이머지만 저희 편이 저희 플레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말파이터 진짜 아까부터 미친듯이 딱딱한 척하네. 불쾌하네. 이 자식 죽어라, 돌풍이다 이 자식아. 나 돌풍으로 막타를 쳐버리거든. 기분 좋았죠? 빨리 억제기 좀 밀자. 우리 아직까지 억제기도 못 밀었어. 뭐야? 지자랏! 아, 너무 아쉽네. 아, 좋았는데. 뭐 하죠? 혹시 나갔어요, 형님? 도망가야 될 것 같아. 형 빼자. 우리 편 아무도 안 와줘. 어! 아 진짜. 오 나이스. 뭐 되나? 오 예스. 됐어. 이거 사용이나 먹자. 아니 사실은 이거는 근데 내가 우리 편한테 이제 맞춰야겠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집중할게요. 더 이상, 저 이제 더 이상, 그, 뭐야, 개그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상대편한테 항상 이런 희망 고문을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희망 고문을 마지막까지 해주다가, 마지막 상대편의 희망 게이지를 꽉 찼을 때, 그 희망의 그 정수를 부셔버려야지, 진짜 승리가 짜릿해지는 거거든요. 다 희망 고민일 뿐이에요, 형님들. 망통 기한 안 오고 있습니다. 아, 내가 먹으려고 가고 있었는데 잠깐만, 이 친구 뭐 하죠? 미쳐졌어요? 돌풍? 헤 그렇지. 난 피타를 무조건 잘 치지. 리신 좀 센데? 리신이 극피읍 리신이라서 시감템이 없으니까 약간 불편하네요? 막을 수 있지 않나? 우리 세 명이서? 어 나이스. 역시 초가스. 끝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초가스가 있는데 저런 시도를 한다고? 초가스의 궁극기가 강타보다 훨씬 센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이번만 제가 캐리한 거 맞잖아요. 초반부터 제가 압도적이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아 칼날비 차인 성님 100%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형 공짜로 고기 뭐해서 데이터 주고 보고 있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끝났네. 어 나도 얘 죽여. 형님들 돌풍 판타면 좋았습니다.